새 아침 새날이 밝았습니다. 미디어로 드리는 새벽기도 접속해 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 충성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던 중 오래전에 보았던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상가가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영역을 소유로 채우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잠시 행복 뒤에 더 커다란 소유를 원한다. 행복해하지만 결국 무엇인가 계속 소유하지 않는 삶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했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내가 새 차를 샀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른 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결국 우리 삶의 지표를 소유에 둔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에리 프롬은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적은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나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인가? 여러분 혹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약 20년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나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많이 가진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떡이 커도 너무 커 보여요. 여러분 이럴 때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가 얼마를 가졌느냐, 그리고 얼마를 남겼느냐에 있지 않으시고 주어진 것에 끝까지 충성했구나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새들백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충성을 심장박동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그것의 크기와 분량과 관계없이 가슴 설레고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월급 50만 원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사례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사례 때문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날 향한 부르심,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죠. 저는 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런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사역을 위한 충성된 마음을 되새기며 늘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며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정말 성도님에게 너무나 송구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내가 가진 기도의 그 한 달란트를 충성되이 여기면 되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제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밖에라니요. 저를 위해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은 한 달란트, 그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도밖에가 아니라 기도가 전부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만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갖고 땅에 썩혀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오늘 하루 잘 선용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데 나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넘어서고자 자기 자신을 채근하지 않았는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기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모든 권속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기가 속히 종결되어 만나 공동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